아, 그 얘기 듣고 제가 쇼크를 먹었어요. 기자가 얘 생리를 싹 빼가지고 그 모든 생리를 피속고 다녔대요. 제가 그 얘기를 듣고 내 아이가 저 아이 되면은 저렇게 하면 어떡하냐 굉장히 무섭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 미리부터 교육을 시켜야 되겠다. 그래도 이제 막상 그 이제 아이가 그렇게 되니까 좀 겁이 났죠. 엄마가 할 수 있는 일은 생리대 사용법을 반복해서 알려주고 혹시라도 성에 대한 과도한 호기심이 생길까봐 끊임없이 조심시키는 것 뿐입니다. 저런 거 보면 어때? 부끄러워. 너도 저렇게 하고 싶어? 어? 네. 저러면 안 돼. 네요. 그리고 너 길거리 가다 누가 막 가자 그런 선생님 얘기 안 돼요. 싫어요. 얘기해요. 아니 얘기. 안 해요. 선생님 그런 거 안 얘기 안 해줘? 네. 누가 가자고 가면 안 돼? 안 돼요. 더디지만 조금씩 세상을 배워가는 여진이. 하지만 앞으로 돌발 상황을 맞게 됐을 때 과연 잘 대처할 수 있을지. 성숙해가는 딸을 지켜보는 엄마는 늘 불안하기만 합니다. 세상이 너무 험해서 네, 뉴스 보면 또 그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아이를 혼자 밖에 내보낼 수 없다는 거. 더 관심을 두고 더 내가 더 신경을 더 많이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막 드니까 마음이 많이 아프더라고요. 우리가 만나본 엄마들은 한결같이 장애 자녀가 사춘기를 맞았을 때 어떻게 가르치고 훈련해야 하는지 그리고 성적 호기심을 어떻게 풀어줘야 할지 상담하거나 배울 곳이 없었다고 말합니다. 부모들이 각자 알아서 해결하는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만나본 세 아이들은 가족들이 적극적이어서 큰 문제 없이 사춘기를 보내고 있지만 부모들은 그래도 혹시 아이가 실수를 할까봐 늘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특히 여진이처럼 여자아이의 경우 생리를 시작하면 부모는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판단력이 아무래도 떨어지다 보니 아이가 나쁜 일을 당할까봐 걱정스럽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런 일은 실제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엄마로부터 제보를 받았습니다. 정신지체 상급인 딸 때문에 요즘 속을 끓이고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6개월 전부터 이제 엄청 심해진 거죠. 집 나가는 것도 그전에는 그렇게 하진 않았는데 뭐 새벽 한 서너 시라도 들어왔거든요. 아예 안 들어오고 뭐 지금도 나가가지고 안 들어오고 있는데 어제 나가기 전에 이제 아빠 돈을 지갑에서 10만 원 빼갖고 나갔대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다 쓸 때까지는 안 들어오고 남자애들하고 어울려 다니고 채팅하는 거를 너무 좋아하죠. 16살인 딸 아름이는 사춘기에 들어서면서부터 채팅에 빠지더니 급기야 가출까지 했다는 것입니다. 정상인 애들 사춘기 있으라고는 돈 달라요. 그냥 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남자를 같은 또래 여자애들이나 여자는 그냥 걔를 이렇게 편견을 하거나 넌 좀 모자리니까 이런 격을 두는데 이 멋진 애들은 그냥 좋아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얘가 자꾸 빠지는 것 같아요. 겁나는 거 그게 겁나서 괴물로 돌아다닐까. 그게 이제 그냥 겁나는 거. 걔는 누가 이제 뭐 이렇게 뭐 까자를 사준다 이러거나 이러면 걔는 뭐 아무것도 없어요. 성에 대한 지식이 별로 없고 분별력이 떨어지는 딸이 나쁜 일을 당할까봐 불안하다고 했습니다. 아름이는 그동안 별거 중인 아빠와 살았다고 합니다. 아빠는 며칠째 딸의 행적을 찾아다니고 있었습니다. 어느 밤에 좀 3시간 잤다가 이거 당구장에서 있다 소리가 들어서는 당구장에 지름지름 밤, PC방, 여기 1대1 쪽은 다 찾아갔는데 없어요. 그 점 때 그 세뱃돈 많이 받으면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습니다. 그 돈 때문에 같이 댕겼던 사람들이 상상해도 잘해줬겠죠. 그 친구가 저 언니들이. 네. 그러고서 또 그때부터 내가 나한테 좀 많이 혼났고 맞았고. 가출이 길어지면서 아빠 역시 최악의 상황을 걱정하고 있었습니다. 돈이 떨어지면 들어와야 되는 입장이거든요. 근데 여기에서도 안 들어온 상황이라면 나쁜 생각으로 고치칠 수밖에 없는 건데. 일반 중학교에 다니는 아름이가 학교 생활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닐까. 담임 교사를 만나봤습니다. 거의 반에서 그냥 학업 그런 것도 거의 못 따라가고
그러니까 이제 재미가 없잖아요. 남녀공학이니까 남자아이들이 좀 잘 짓궂잖아요. 그래서 막 이제 놀리고 그런데 그런 거에서도 좀 상처를 많이 받고. 선생님은 특수반이 없는 학교에서 친구들과도 잘 어울리지 못했던 아름이가 안쓰러웠다고 했습니다. 자기가 사랑을 받고 있지 못하다는 거에 대한 상처가 되게 많아요. 그래가지고 애들한테 되게 막 관심 받고 싶어하고 그런 게 되게 많거든요. 한창 예민해지는 사춘기에 들어섰지만 집에서도 아름이는 그리 사랑받는 아이가 아니었다고 합니다. 저 선생님 애들 같으면 제가 이제 깊이 있게 대화를 할 건데 그 걔 위에 언니가 클 때만 해도 이제 뭐 그런 설명을 해줬어요. 근데 걔하고는 뭐 깊은 대화가 안 된다고 생각을 해서 제 손에서 그냥 항상 카트를 해서 들어보려고 하지도 않고 그랬던 것들이 뭐 지금 와서 이렇게 문제가 커지는 건지는 모르겠는데 뭐 무시 아닌 무시를 제가 많이 하고 살았던 것 같아요. 아름이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것일까? 아빠가 백방으로 수소문을 하고 다녔지만 며칠째 소식이 없었습니다. 문제는 아름이처럼 가벼운 정신지체인 경우 성범죄에 이용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는 것입니다. 아, 나는 가정에 짐이 되는 사람이구나. 아, 그러니까 자기 자신의 자존감이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또 사랑을 갈구하고 그것도 어디